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중고 노트북 한 대를 매입을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9년 제품이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년 된 노트북이에요. 근데 별로 사용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깔끔하게 사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유, 보시면은 엄청 깨끗합니다. 스크래치가 별로 없어요. 너무 깨끗합니다. 뭐 뒷판도 그렇고요. 깨끗하죠. 야, 뭐 한 1, 2년 된 제품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원을 한번 넣어 볼게요. 배터리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12년, 13년 된 노트북. 와, 배터리까지 다 살아 있고요. 부팅이 상당히 느립니다. 일반 HDD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느리고요. 이 노트북에 SSD를 장착을 하게 되면 부팅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거라고 보고요. 일반 하드디스크가 다른 데스크탑에 달려 있거나 요즘 노트북에도 만약에 달려 있으면 그 제품들은 속도가 많이 저하가 돼요. 이 노트북 뿐만 아니라요, HDD하고 SSD의 속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금 보시면 사양은 인텔 U7300 듀얼 코어 제품이고요. 클럭은 1.3GHz, 메모리는 4GB, 상당히 느리죠. 듀얼 코어 제품이고 그래픽카드는 메인보드 내장형 인텔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게 사용하셔가지고 액정에 뭐 빗샘이나 불량 화소가 없습니다. 와, 상당히 깨끗합니다. 아, 이게 10년이 넘은 제품인가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네요. 너무 깨끗합니다. 이 노트북의 모델명은 센스 X420 요 제품이고요. 그래도 LED 패널은 LED 패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는 DDR3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배터리를 중간에 교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와, 지금 96%에 남은 시간이 6시간 잡힙니다. 와, 상당한데요. 배터리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배터리를 중간에 교체를 안 하시고 계속 이 제품을 사용하셨다고 하면 정말 배터리 관리 잘 하신 겁니다. 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6시간이 잡힌다? 아,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노트북의 외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USB 포트가 3개나 달려 있고요. 깨끗합니다. 상당히 깨끗해요. 와, HDMI, RGB 포트 2개 다 달려 있고, 유선 랜. 무선 랜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의 비슷한 사양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버리거나 중고로 판매하지 마시고요. 작업량이 많지 않은 이상 제가 볼 때는 SSD 정도만 장착을 하시게 되면 지금 시중에 뭐 60-70만원짜리 삼성 거 일반 듀얼 코어 제품을 기준으로 할게요. 듀얼 코어 제품을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노트북이나 최신 듀얼 코어 제품하고 뭐 성능 차이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그런 노트북은 발열이 좀 더 적겠죠. 이때 나왔던 제품들은 약간의 발열이 좀 있었던 그러한 제품들이고요. 40-50만원대에 뭐 i5 제품도 있고 성능 좋은 노트북도 있는데 그런 것도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굳이 사용률이 많지 않으시고 가끔 문서 작업하시고 인터넷 검색하시고 가끔 유튜브 정도 보시고 영화 정도 보시고 이 정도의 단순한 작업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런 노트북을 차라리 SSD 하나 정도만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SD 하나 정도 업그레이드 하시고 만약에 메모리가 2기가다 그러면 2기가 하나 더 장착을 하셔서 4기가로 사용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0년이 넘은 노트북이지만 훌륭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10년이 넘은 삼성 센스 X420 중고 노트북, 이 제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